대충. 자, 오늘의 메뉴는 요가 아니고요. 오늘은 신메뉴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의 메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자주 먹었던요. 김피탕 편이에요. 제가 자주 했던 메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탕수육 스페셜 영상을 좀 유튜브에 남기고 싶어서 오늘 탕수육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반 탕수육, 예,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약간은 생소할 수 있는 예, 김피탕을 준비를 해봤어요. 제 방송 많이 보신 매니아분들은 이 김피탕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들 일단 18,000원짜리인데 이렇게 김피탕이 왔어요. 네, 일단은 확대하고 예, 여러분들 음료수 딸고 예, 먹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치즈가 좀 굳었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원래 치즈가 이렇게 원래 바로 먹으면 늘어나는데 오늘 좀 굳었어. 아들아, 미안하다. 세팅하느라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속 안에 보면은 이렇게 치즈가 있어. 이게 녹지, 이렇게. 뜨거운 기운 때문에 이렇게 녹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김피탕이에요. 이렇게. 예, 요렇게. 예, 김피탕 비주얼 보이세요? 이 치즈를 걷어내면 바로 드시면은 피자처럼 먹을 수 있고, 저처럼 여러분들 좀 이따 먹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탕수육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탕수육은 이렇게 소스 찍어서 먹는 사람도 있고 버섯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은 소스 찍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추억팔이 충돌이 많냐? 급식 때부터 형 방송을 봤어? 팬가입 좀 해라 이 씨부랄로마. 나라 사랑 카드로 두드러 쳐맞기 전에. 너는 참 군생활 못하겠다. 와가지고 엄마 형 방송 그렇게 오래 봤는데 팬가입 안 할래? 좀해 임마. 1,000원 아낀다고 해서 임마 어디 안 도망간다. 어떤 놈인가? 원래 여러분들 저는 간장 찍어 먹는 거 좋아하는데 간장이 이 집이 없어요. 탕수육 전문점이야. 중국집이 아니라. 몇년 전에 다른 아이디로 가입을 했어? 알았어. 반가워. 근데 김피탕인데 지저분한데 그냥 먹을게요. 탕수육 고기가 막 어딘지 모르겠네. 이건 여러분 고기랑 같이 먹어야 돼. 이렇게 해서 참 지저분하네요. 지금 봐도 제가 봐도 비주얼이 지저분한데 실제로 맛있어요. 진짜로. 이거 진짜 먹어본 사람만이 알아. 이거 김치가 있는데. 탕수육 후진인가요? 등심인가요? 하는데 얘가 막 정육점도 아니고 이렇게 전문적이세요? 몰라 나도. 뭐 여기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어. 백종원이요? 뭐 후지 막다 나오네? 후지가 뭔데 아들아? 야들아 후지가 뭐야? 니네 뭐 꼬마 요리사야? 왜 이렇게 잘 알아 그런 거를? 여기 봐. 얘 김치가 이렇게 있어. 김치가. 친구들아. 그게 뭐야, 친구들아? 후지가 뭐야, 후지가? 여기 치즈가 이제 좀 굳었는데요. 치즈하고 먹어도 맛있어요, 이렇게. 김치 씹는 소리 들려, 친구들? 후지가 뒷다리야? 되게 싼거 아니야? 앞다리살이 싼 건가? 앞다리가 찌개용 아니에요, 친구들? 이렇게. 오늘은 좀 많이 시간이 지체됐네요, 친구들. 김피탕은 바로 먹어야 돼. 솔직히 먹방용은 아니야. 먹방 애들이 세팅하는데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다음에는 전자레인지에 한번 데워볼게, 친구들. 미안해. 뒷다리살은 매우 싸면서 꾸룩내가 나는 고기야?
죄송한데 꾸룩내가 뭐예요? 네. 아니 여기 친구들은 막 어디서 막 이상한 단어들을 갖고 와. 꾸룩내는 또 뭐야? 우리 할머니가 쓰던 단어인데 꾸룩내 막 이런 거. 꾸룩내가 뭐냐? 신조어를 쓰네. 꾸룩내가 뭐야? 갱장도 말로 보통 꾸룩내요? 아 그런 것도 있어? 그럼 돼지 잡내라고 하는 거야? 꾸룩내? 뭔가 꼴보기 싫다 꾸룩내 하니까. 내 여자친구가 오빠! 돼지에서 꾸룩내나? 하면 아우씨 확 깰 것 같아. 갑자기 키스하다가 막 이빨에서 막 꾸룩내가 뭐고 막 담배 썩은 내 날 것 같아. 아가리 똥내 존나 날 것 같아. 꾸룩내 단어 쓰면 존나. 여성분들은 그런 단어 쓰면 깰 것 같아 솔직하게. 남자도 그렇지만 막 이쁜 여자 갑자기 아 꾸룩내나 이러면 막 요런 느낌. 그런 단어 쓰지 마요 별로야. 꾸룩내 쓰지 마. 아줌마 같아 솔직하게. 아지매 같아. 아지매들이 꾸룩내나 막 이런 거 아니야 시장에서. 여기 뭐 기껏 해봤자 다 20대 초반 아니냐. 그런 단어 써. 그래서 할머니들은 많이 써 저런 단어. 나이 드신 분들은. 버팔로 윙이요? 이거 탕수육 한번 먹고. 이게 하딩이 아니고요. 그냥 버팔로 윙이 아들아. 버팔로 윙인데 손으로 먹고서 여러분들 실수해요. 아우 버팔로 윙 맛있네요. 예. 이게 서비스인데요, 여러분들. 괜찮네. 아. 맛은 있네. 아왕님,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네, 매너 채팅 안 하는 친구들은 그냥 바로 보내주세요. 예,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어요. 네. 버팔로는 소스 없어. 우리 아들아, 공짜로 준 거라서. 너무 많은 거를 여러분들 바라는 건 오바인 것 같아, 친구들아. 응. 이거 공짜로 준 거야, 아들아. 이게 뭐, 버팔로잉이라는 게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이게 배달의 민족 리뷰에 보면 아들아, 그런 게 있잖아. 남기면 주는 그런 거야. 나 여러분들 현역 육군 나왔어. 그리고 나, 아들아, 미안한데 민방이야. 나 그럴 뭐, 여러분들 뭐, 군대 얘기할 라인은 지났다. 니네들은 뭐 군대 얘기해가지고 막 추억팔이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요즘 군대 꿈도 안 꿔. 니네들은 막 군대 꿈도 가끔 꾸지 않냐 친구들아? 나 군대 갔다 온 이후로 막 20대 후반때 가끔 군대 꿈을 꿨는데 근데 꿈도 안 꿔요 이제는. 여기 은근히 짬찌들이 많구나. 별로 관심이 없다 미안한데. 맛있네요. 근데 사이드에 잿밥에 여러분들 관심이 많네. 예비군 4년초도 있어? 모르겠다. 미안해. 군대 얘기는 여러분들 여기서 안 할게. 피자가 이게 아들아 지금 펼쳐 놓은 거야. 미안한데 시간 지나서 뭐 치즈 이런 거 안 보여. 이 와중에 허세 얘기 잘했는데 그 군대 얘기하는 애 중에 허세 존나 부린 새끼들이 있어. 해병대 갔다 오고 막 그런 것 좀 하지 마 얘들아. 진짜 꼴보기 싫어. 밖에 나가면 인정도 안 해주는 거. 남자들 다 갔다 오는 거 가지고 그런 걸 왜 여러분도 허세를 부리냐. 저 친구 말 참 잘했네. 건빵 친구. 군대로 허세 부리는 새끼들 가장 할일 없는 새끼들. 버팔로잉 하나만 더 먹을게요. 탕수육 먹어야 돼서 여러분들 버팔로잉 하나만 더 먹겠습니다. 군대 얘기 좀 그만해. 별로 재미없어. 미안한데 얘들아. 니네만 신나는 거야. BJ가 안 신나면 여러분들 재미없어. 이 와중에 러브님 한 개 고맙습니다. 메로나 주스 먹방이요? 그게 뭔데요? 네. 메로나 주스가 뭐야? 옛날에 메로나 주는 있었지.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한때 메로나주라고 해서 엄청 유행했었죠. 네. 자, 음료수 한 잔 먹고 저 김피탕이 계속 굳어가서요. 김피탕 위주로 좀 먹을게요, 친구들. 이 와중에 깐따용 따먹고 싶다. 민서봐. 진짜 그런 저그번호 쓰지 마라. 따먹고 싶다니. 뭐 껴안고 싶다도 아니고 그런 자판 치는 거 아니야? 우리 민섭이? 민섭이가 그냥 똥꼬충인 것 같은데 네 똥꼬나 그냥 옥체를 보존하고 형한텐 그런 드립 치지 마. 형은 이타운 근처도 안 가. 정신나간 새끼네, 씨부랄놈이. 자, 다시 저는 김피탕을 김치하고 싸서 먹을게요. 네. 김피탕이 김치피자 상수육이야, 친구들아. 그러니까 이게 막 치즈가 이렇게 있어 굳어진 건데 이거 김치가 있잖아, 얘들아. 이거를 이 탕수육하고 치즈하고 삼파전으로 해서 먹는 건데 치즈가 굳었어. 이렇게 굳어가지고 이렇게만 보여줄게. 여기 탕수육하고 김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먹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김비탕이 제일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어. 김비탕 볶음 김치 맛도 좀 나요. 저 예진 씨인가요, 건빵? 저분이 드셔보셨나 보네. 얘들아, 먹방에서는 술 먹방 얘기는 좀 하지만 유튜브 애들이 엄청 삐져. 맨날 올려달라고 해. 근데 알잖아, 니네 나안 올리는 거. 먹방에서는 여러분들 눈치껏 술 먹방 얘기는 내가 알아서 이따 끝나고 할 테니까 좀 여러분들 좀 그런 건 삼가를 해줘. 걔네들도 못 보는데 얼마나 짜증나겠냐, 유튜브 친구들이. 생방 특전이잖아. 니들 좋게 해주려고 안 하는 거 알잖아. 거의 안 올리는 거. 그래, 친구들이 말잘 듣네. 아까 병신 같은 애들 쳐냈더니 말잘 듣네. 깐따님은 글도 빠릿빠릿하고 똑똑하고 귀엽다고요? 귀엽진 않아. 나 귀여운 스타일은 아니야, 실제로. 근데 내가 귀여 우리 여성분들 혹시 제가 귀여워요? 난 내가 귀엽다는 거한 번도 못 봤는데? 나 솔직히 귀엽진 않다. 내가 아무리 뭐 그래 좀 생겼다 뭐 이런 얘기는 간혹가다 듣는데, 간혹가다 얘들아, 또 까지 말고 간혹가다 듣는데 귀여운 스타일은 아니지. 아니, 니네 꼬투들이 얘기하지 말고, 여기 똥꼬충들 얘기하지 말고, 제가 귀여워요? 귀엽냐 내가? 아, 뭘 내가 귀여워. 우리 여성분들도 큰일 날 짓하네. 어허, 내가 귀엽진 않아. 아유, 나 실제로 안 봐서 그래. 무서운 남자야, 특히 밤에. 에휴, 그냥 몽둥이 한번 꺼. 하여튼 여러분들 귀여운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네. 귀여운 건 아니야. 나 실제로 본 사람들은 절대 귀엽다는 얘기 안 해. 아, 진짜야. 여성분들 저러면 실제로 봐야 돼, 알지. 뭐 그냥 얼마나 또 혼나보려고 다들 그냥. 허언증이요? 나 허언증 없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새끼들이 허언증인데요? 예, 팬클럽이 내 스타일을 모르지? 떡볶이가 막 이렇게 늘어붙었네요. 김치하고 같이 먹어야 아삭해서 맛있어. 요렇게. 여기 안에 떡볶이도 들었어. 솔직히 깐따삐아 허세가 좀 있다는데 내가 뭔 허세를 부르는데 니들한테? 탈모 없는데요, 머리도 진짜 마른데요. 내가 니들한테 뭔 해서 부르는데, 내가 허세 부린 항목을 얘기해봐. 꼬집어서. 내가 팩트로 다 얘기했지. 그래, 안 귀여워. 솔직히 나 귀여운 스타일은 아니야. 귀엽다는 얘기는 방송에서 처음 들어본다. 실제로 보면은 약간 잡탕 느낌 나는 거 맞아요. 바삭하지가 좀 않네요, 탕수육이.
귀여워서 볼에 뽀뽀하고 싶다는데 왜 고추들이 지랄이냐 오늘따라. 난 니네 안 좋아해. 미안한데 고추들아. 술 먹을 때나 나타나서 해. 아, 못생기진 않았다. 솔까 얘기해서 내가 못생겼냐? 야, 니네들 솔까 개인적으로 나 얼평해줘봐. 내가 못생겼냐? 어디가 내가 못생기지 않았, 잘생기지 않았지만 못생기지도 않았다. 말같이 나는 소리 해라. 니네 뭐 유튜브에 먹방 BJ들, 유튜버들 다 찾아봐. 아, 니네들이 눈이 높아서 그래. 방송 보는 애들아. 못생기진 않았어. 그래, 평타치라도 해줘. 미안한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니네? 앞으로 다 목록을 쭉 내려봐. 니네들 진짜 눈이 높아. 어, 내 방송 애들은 눈이 높은 걸로, 진짜. 야, 솔직히 못생겼다는 소리는 또 여러분들한테 또 오늘따라 이렇게 처음 듣는 애들이 좀, 맞네. 그래, 못생기진 않았어. 남캠은 아니고. 솔까, 여러분들 못생긴 얼굴은 아니야. 목소리가 좀 하자라고요? 방송용 투야, 야들아. 니네들 방송해봐. 영업용 말투라고 하지. 행사 말투. 나 실제로 이런 말투가 아니야. 방송용은 쏠톤이고, 실제로는 한 미톤 정도 돼. 방송의 재미를 몰라. 니네들은 예능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보네, 내 방송을. 지금 키로수가 한 73키로 나가요. 178에. 음식을 맛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거 그릇을 못 바꿔 얘들아. 김피탕은 바꿀 수가 없고 이거는 여러분들 잘 사용 내 돈 잘 사용한겨. 왜 오늘따라 태클 걸어 친구들. 자, 노력은 해볼게 친구들아. 이 와중에 입 좀 닦으면 안 돼 하는데 좀 이따 닦아줄게. 어떤 친구인가 또 불편은 또 왔네. 여기만 하는겨 여기? 닦아줄게. 33살이면 스쿼트 많이 해라 하는데 너나 해. 나는 알아서 서. 비용신 새끼. 저런 새끼들 알고 온 비아그라 처먹었고 여자친구랑 그냥 사랑하기 전에 비아그라 몰래 꺼내서 하나를 처먹을 새끼. 아재 서요 시브랄로마. 난 알아서 해. 나는 그냥 여자들이 밤에 나를 만족을 안 한 적이 없었어. 진짜로 허세가 아니고 내가 밑에는 진짜 여러분들 명기예요. 먹방은 명기가 아니어도 밑에는 명기야. 내가 이거를 보여줄 수도 없고 진짜 여러분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난 허세가 아니야. 착각이라니. 야, 진짜 나랑 한번 여러분들 사랑 나눴던 여자들이 계속 연락 오는 이유가 있다. 그 맛을 못 잊어서. 여기까지만 할게. 먹방이라. K빤스님 13개 고맙습니다. 간단히 여자친구가 혼전순이면 만나야 할까요? 하는데 혼전순 결았다는 그거야? 그 결혼하기 전에 한 번도 섹스 안 했다? 섹스 안 해봤다? 섹스의 경험 유무 그거 뭐 얘기하는 건가? 난 부담스러워서 별로일 것 같은데? 난 혼전순 결한 여자 싫어 안 만나. 솔직히 개불편할 것 같아. 뭐 펜션을 가고 놀러가도 오빠 손만 잡고 자야 돼. 뭐 시브랄 뭐 70년대 심파극이냐? 솔직히 나는 별로 개별로. 아무리 이뻐도 섹스 못하면 여자친구도 안 만나. 당연한 거 아니야? 야, 솔직하게 여자친구 사귀는 게 섹스도 하려고 사귀는 거야. 정신적인 사랑도 있지만 육체적인 사랑도 무시할 순 없는 거잖아. 근데 섹스를 안 해줘? 뭐 시브랄 어디다 풀어. 유흥업소 갈 수도 없고 여자친구 있는데 대딸방 갈 수도 없고 뭐 어디다가 내가 거기다 뭐 딸딸일 거 아니야? 가장 한심한 게 니네 옛날에 그 사랑가전장에서 나왔는데 집안에 부인이 있는데 안방에서 딸딸이까다 걸려가지고 이혼사유가 된 거야. 진짜 이거 싫어야. 그게 진짜 비참한 거야. 오히려 여자들이 더 비참해야 돼. 본인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다른 데다 욕정을 푸냐? 얼마나 그냥 섹시하지도 않고 성경험 성에 대한 매력이 없으면 남자가 외도를 하고 그러겠냐. 진짜야. 그러니까 결론은 섹스 못하는 여자는 싫어. 여성분은 웃을 게 아니에요. 변태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그런 소리 하지. 20살 들어가고 하면 다들 성경험 있을 텐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성경험 할 수도 있어. 근데 혼전순결은 그 주의자들한테는 미안하지만은
운전수석 아닌 사람들, 일반 사람들한테는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어허! 어허! DM동호! 어허! 어허! 고속권이다! 캡처 가능한데? 깐따, 에미? 어허! 최근에 고소한 거 보여줘? 어허! 패드리! 어허! 어, 패드리! 어! 야, 너도 뭐 그거 남고 싶어? 기록 남고 너도 할래? 어, 형하고 다이다이, 형하고 통화 한번 해볼까? 어떤 친구인가? 하지마. 귀여운 친구라서 형이 봐줄게. 어, 멋모르고 친 것 같아. 진짜 이거 고속감이야. 패드립은 최소백이야. 어떤 친구인가? 어, 하지마, 친구야. 어, 최근에 내가 한 명 보냈잖아. 대전 25살. 내가 알잖아. 썰도 알고. 얘네한테 인증까지, 우편 인증까지 해줬는데? 그분하고 통화도 했고. 어, 하지 마라. 어, 우리 동호는 내가 봤을 때 어린 친구 같아서 요즘 세살 문제점을 좀 모르는 것 같아. 하지 마. 형하고 또 불편한 관계 되기 싫잖아. 알았지? 우리 친구. 아니, 어린 친구 같아요, 저 친구는. 그래서 안 할게, 안 할게. 뭐, 악의적인 그런 게 아니고, 몰랐나봐. 배 여러분들 고소 같아, 친구들아. 저건 아니지. 그동안 깐딱 앞에 들어왔다는 거는 빼박이야, 그냥. 빼박. 자, 다시 먹게요. 아니, 어린 친구들이니까,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요즘에 참 세상이 삭막해졌다고 봐, 나는. 옛날에는 그냥 넘어가고 했잖아. 막 현피 뜬다고 하고, 막 장난 전화나 하고. 그런 시절은 아니야. 인질 조시지, 요즘에는. 아예 동호가 뭐 설마 알고 그렇겠어요, 이 친구. 큰일 날 친구지. 그러니까 친구들아, 욕하는 건 좋은데 좀 이상한 패드립이나 좀 상황에 맞게 욕을 해. 간단 형이 어중간한 거는 우리 특히 욕친 애들이 남성분들이 좀 많으니까 받아주잖아. 근데 좀 너무 막 터무니없게 그런 건 하지 마라. 시청자 수 누니까 이상한 사람도 늘었다고요? 아니 뭐 그런 사람들 한둘 아니잖아요. 뭐 이해하죠 저도. 아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 요즘에 댓글만 달아도 고소당해, 친구들아. 여러분들 참 조심들 하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인터넷 매너로 좀 지키고 그래. 그 이 와중에 동호 왜 강퇴 당했어요? 어, 동호는 왜 강퇴요? 뭐냐 동호? 결국엔 그는 갔네. 어, 아니 동호가 강퇴를 당했는데? 내가 안 했어. 나 신고 안 했는데? 누가 신고를 해? 운영자님이? 야들아, 운영자님이 보고 있어. 친구들아. 봐봐, 운영자님 내 방송 보잖아. 조심들해. 운영자님이 본다, 봐. 누가 신고했구만, 홀라. 아니, 운영자님 모니터링 하면 그래. 요즘 애들이 신고 기능이 있어가지고, 신고청도 은근히 많아. 그니까 친구들도 좀 이렇게 어그로 끌려면은 재밌게 치지 마. 이렇게 이상한 걸로 아까처럼 막 다음 내가 다음 나오는 거는 짜증났다는 거야. 녹화도 안 들어가고 그런 건 하지 마, 친구들아. 19금 얘기는 해도 된다니까, 얘들아. 그 여러분들 섹스 그런 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왜 여러분들 왜 이상한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교육이잖아. 성에 대한 건데 왜 그걸 왜 숨기려고 해, 친구들. 내가 예를 들어서 외설을 얘기했어. 외설을 얘기했으면 걸리지. 외설이 아니잖아, 저거는. 왜 섹스가 이상한 거야? 근데 니네가 이상한 거야, 그거를 이상하게 보는 게. 내가 뭐 야동을 얘기했냐, 여기에서. 뭐 성인물에 대해서 니라고 토론을 했냐, 안 했잖아. 사랑하는 사람하고 육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고, 설명해주는 건데 왜 그게 식구야? 좀 이상하네. 너무 선비인데? 선비를 떠나서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요즘엔 여러분들 애들이 다 알아가지고 감출 필요가 없어요. 아프리카는 어디든 이런 오픈된 공간일수록 진짜 확실하게 얘기할 건 얘기하고 딱 이렇게 끝마무리 줘야지. 이 와중에 형님 오나홀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는데 저런 새끼는 잡아가야 돼요. 저런 씨부랄 놈은 진짜 하지 말라니까 해야 돼. 오나홀로 그냥 네 똥구멍 막고 싶어, 진짜. 그만해.
신나간 새끼가. 무슨 여기가 성인교구 판매 무슨 사이트냐? 저런 새끼 알고 보니까 막 그 BJ들한테 쪽지 보내고 성인 광고 해달라고 하는 새끼 아니야? 자위기구 이런 거? 말 같지도 않은 먹방에다가? 아니 간혹가다 있어요. 무슨 성인 무슨 젤을 막 판대, 콘돔을 팔고 나한테 스폰을 해준대. 뭐 여기다가 어떻게 내가 홍보를 해, 애들 보는데. 미친놈들이지. 그건 아니지, 아들아. 자위기구는 여기서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없지. 오나오리가, 여러분 그거야. 일본에서 파는 자위기구인데, 은희 말대로 여자의 지레 감촉하고 똑같은 뭐 그런 거래. 근데 여기서 또 뭐 디테일하게는 할 수가 없어. 이건 씻고 걸어야지. 그래, 이런 거 여러분들 약팔로 오지 마, 친구들. 근데 여러분들 왜 탕수육이 안 줄까요? 자, 아까부터 여러분들 계속 먹었는데 이렇게 줄지가 않아. 싫어하네, 그냥. 아니 안 줄어, 탕수육이. 계속 여러분들 실수 없이 먹었는데 탕수육이 양이 줄지가 않아요, 친구들. 불어서 그렇다고? 이거밖에 안 불었는데? 아, 진짜 오라질의 양이 많네. 간장이 없어, 친구들아. 간장이 없고. 여러분들 김비탕 위주로 먹고 있는데도 김비탕도 양이 안 주네요. 김비탕이 어디가 원조여야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공주인가? 공주가 원조를 알고 있어요. 공주가 유명하다고. 뭐 안 말라요 하는 대신 말라가지고 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여러분들 원조 맞대요. 네, 공주가 여러분들 원조래요. 세트가 아니고 따로따로 시킨 거야, 따로따로. 치코바 어떤 게 맛있나요 하는데 지금 치코바 먹지도 않는데 웬 치코바를 얘기를 해. 엠브로님이랑 친한가 하는데 나 BJ들하고 친한 BJ가 없어. 그리고 엠브로님은 나랑 성향 자체가 틀린데 뭐 나같은 잔챙이하고 뭐 먹방 하겠냐? 그분은 많이 먹는 사람이고 나는 여러분들 이빨 터는 사람인데 술 먹방하고 성향이 안 맞겠지. 지금 체질 개선 때문에 한약을 먹고 있어서 탕수육을 못 먹어요? 아이고 고생하네요. 근데 한약 먹는다고 체질 개선은 안 돼. 저거 다 여러분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은 좀 너무 이렇게 믿으면 안 돼, 한약을. 운동을 해야지. 체질 바뀌려면 운동해야 돼. 옛말에 막 그냥 한약 막 몇 첩씩 먹고 해가지고 막 땀도 안 나고 막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너무 한의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신념을 하는 건 아니야. 운동이 내가 봤을 땐 최고야. 같이 하면 좋겠지. 한약 드시면서 운동을 병행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해보세요. 어쨌든. 박구님 어서오세요. 한의학이 검증됐다고? 아 이거 검증된 건 아는데 완전히 체질 개선에 대한 그런 건 없어. 뭐든지 운동해야 돼. 니네 꼭 살찐 애들의 특징이 런닝머신 같은 거 한 10분밖에 안 뛰고 그 막 중간중간 간식 먹고 나는 왜 살이 찔까 막 이러잖아. 좀 그런 이치 아니야? 뭐든지 운동이 베이스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짜투리가 돼야지. 나머지는. 무슨 내가 고려대 출신이냐. 나 지잡대 나왔어. 아들아 공부 못해. 공부 못해서 이거 하는 거야. 나 지잡대 나왔어. 지잡대. 지잡대 두 번 들어왔어. 두 번. 한 번은 보컬 실용음악과 있었고 한 번은 호텔과. 1학년 하고 때려쳤고 그때 당시에 니네 낱널사랑의 그 김범수 씨 알지? 최근에 리메이크한 그 노래 원곡자 신효범 씨가 이제 우리 학교 보컬 선생님이었어. 그리고 그때 우리 학교에 있었었고 김범수 씨가 선배였는데 학교 생활도 안 하고 근데 1년 하고 때려쳤고 그 다음도 또 지잡대 가서 호텔가 갔지. 나 지잡대 나왔어 아들아. 대학교 졸업했어. 신유범 씨 앞에서 1대1로 바로 앞에서 트레이닝 받고
근데 신유범 씨 진짜 담배 쩔어, 얘들아. 개꼴초야, 개꼴초. 깜짝 놀랐어. 아니, 나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담배 안 필 줄 알았다? 성시경 씨가 여러분들 그렇게 술을 잘 먹는다고 이제 소문났잖아. 신유범 씨는 담배를 많이 펴. 꼴초야, 꼴초. 대박 꼴초, 그냥. 장난이 아니야. 진짜 식겁했어. 아니, 애들 노래하려고 하면은 담배 피면 안 되잖아. 오자마자 우리 보고, 야, 재떨이 좀 갖고 와, 막 이랬어. 그때 썰을 들어보자. 나 디테일하게는 얘기 안 할게. 진짜 개꼴초였어. 난 무슨 보컬이 그렇게 담배 많이 피는 거 처음 봤어. 어쨌든 뭐, 저는 여러분들 뭐, 대학교 나왔게 됐는데, 뭐. 예, 대학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물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지잡대라. 난 담배 안 펴, 친구들아. 담배는 핀 적이 없어. 내가 고집이 세가지고 안 한다는 건 아니야. 기관지가 안 좋아서 담배를 필 그런 생각을 안 했죠. 나 성대결절 걸려서 노래 못해, 아들아. 나 성대결절 걸렸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대결절이 어떤 느낌인 줄 아냐? 노래를 하면 일단 가성이 안 나와, 목이 쉬어서. 두 번째가 성대가 이제 고음을 올라가잖아? 아니, 저음 불러도 성대가 떨려. 그니까, 막 이렇게, 그냥 가만히 음을 쭉 지속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성대결절 걸렸어, 얘들아. 그 노래를 할 수가 없어. 어떤 친구가 지금 뭐, 노래 한 곡 해보라는데, 노래도 뭐 못할 뿐더러 성대결절 걸렸어. 방송 쉰 적이 없는데요, 친구들. 네. 성대 수술 안 하냐고? 한번 결절 걸린 사람은 수술이고 뭐고 필요, 그 가수 아닌 이상은 그냥 계속 이렇게 성대에 살아야 돼요. 관리 좀 중요하고. 그러니까 성대는 여러분 한번 망가지면 좆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관리 잘해야 돼. 결론은. 막 완벽하게 막 옛날로 돌아가진 않아. 그냥 관리 잘해가지고 그냥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거지. 결절은. 그래서 여러분들 가수 중에 망한 애들 많잖아. 박하유비. 니네 박하유비 알지? 박하유비가 옛날에 노래 더럽게 잘했어. 우리나라 신이었잖아, 노래신. 성대결절 나고 십창났잖아. 박하유비 걔가. 유나도 그래. 유나도 나가수 나오고 막 쟁쟁했다가 성대결절 걸리고 약간 지금 성대 십창났잖아. 그런 느낌이야. 한번 결절 걸리면은 그냥 흔히 말대로 이제 뭐 성대는 수명이 많이 약해졌다 보면 돼. 방한규 모르겠는데? 하여튼 몰라. 하여튼 여러분 성대결절 걸린 쳐봐. 처음 나오잖아. 이 와중에 김장훈은 누구냐? 김장훈은 원래 노래 못해. 미안한데. 돼지 멱 따는 소리만 하고 2단 엽차기나 잘하지. 걔가 뭐 노래 알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김장훈 라이브 쳐봐, 진짜. 아주 그 개그맨이야, 그냥. 우차싸야, 그냥. 여러분, 김피탕 먹고 있는데, 오늘 줄지가 않네요, 양이. 박하유비가 요즘보다 더 예전보다 젊어 보인다고요? 아, 노래를 잘해야지, 가수가. 젊어 보이면 어떡해. 노래를 잘해야죠. 맨날 2단 엽차기만 해야 되고, 막 돼지 멱 따는 소리만 해야 되고, 씨. 안양 불빠따님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부는 많이 했지, 그 사람 기부로는 깔 거 없어. 약간 그 옛날에, 뭐 사건 때문에 밉상이라고 그러지. 김장우 씨가 기부로는 깔 거 없지. 쏠까. 이렇게. 버팔로잉 하나만 먹어주세요 하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버팔로잉 뜯고 이제 방송 슬슬 마무리 할게요. 콜라 한 잔만 먹고, 여러분들, 윙 한번 먹는 모습 보여드리고, 깔끔하게 방송 마무리. 꼴배기 싫은 애가 누구냐고요? 아까 방송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유튜브에는 안 올라갈 건데, 오늘 생방 보신 분들은 아주 깐따에, 오늘 아주, 봤을 거야, 폭주하는 장면을. 아유, 시원하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버팔로 윙 좀 제가 한번
손으로 뜯고, 그러고 나서 좀 슬슬 정리할게요. 아, 너무 양이 많아. 솔까 얘기해서 나 먹을만치 먹은 것 같은데도 안 줄어. 트름 시원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트름하는 BJ방으로 가요. 오늘 양 진짜 많아요, 오늘. 막 계속 먹었는데도 안 줄어. 양이, 오늘 양이 대짜리예요, 둘 다. 여러분들. 대짜리 사이즈야. 33살이요. 네, 33살. 내가 가서 테이를 닮았다고요? 안 닮았어, 친구들아. 테이 씨 얼마나 잘생겼는데. 그러니까 양이 그대로요. 몰라 나도. 박효신 삘 난다고 했는데 안 닮았어 얘들아. 박효신 씨 팬한테 두드려 맞아. 예, 여러분들 86 호랑이 범띠예요. 예, 여러분들 이거 먹고 있어요. 버팔로윙. 딴따형 여자친구한테 좋은 거고 잘못된 거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만 만나자요 하는데 뭔 소리야? 너는 갑자기 자다가 붕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냐? 저 새끼는 닉네임도 무슨 댓글 읽어주 삼이네? 비굴하게. 뭔 소리야? 이 새끼는 목적어가 없어. 정신 나간 새끼가. 주어만 갖고 와. 섹스가 뭔데? 여자친구하고 뭐 섹스 뭔데? 얘기를 해봐. 뭐 고민사항을 할 거면 제대로 해. 아, 나 저런 스타일 존나 싫어 진짜. 얘기할 거면 똑바로지게 하던가. 비용신 새끼가 매갈이 빠지게 그냥 말 흘리는 새끼들. 어우, 술 먹어도 그냥 막 술집 나오고 싶어. 혹 저런 새끼가 보면 2차 노래방 가자고 해. 재미 더럽게 없으면서. 말 재미없게 하는 애들이 있어. 똑같은 주제를 줘도 어떤 새끼는 진짜 막 스펙타클하게 막 진행자처럼 말을 하는데 저런 새끼들 보면 논점이 없어. 다시 얘기를 해봐. 어떤 친구가 기죽지 말고 댓글 읽어줄 테니까. 남자 새끼가 왜 저질이 하시냐. 답답한 새끼가. 네가 아까 좋은 거라고? 아, 아까 그 친구예요? 그 섹스 그 여자친구가 그 뭐지? 혼전순결, 혼전순결자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친구는 변할 이유가 없지. 지금까지 성인인데 섹스 안 했다는 건 너랑도 안 하겠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야. 그 친구를 설득할 게 아니고 네가 딴 여자를 만나서 딴 사랑하는 사람하고 섹스를 하라고. 그게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한 거지. 이해를 못했네, 정신 나간 놈이. 아니 이제까지 그냥 섹스 안 하고 혼전순결하는 여자가 너랑 하겠냐? 미쳤다고. 너랑 뭐 네가 뭐 너 결혼할 새끼도 아니고 네가 뭐 있다고 뭐 닉네임도 찐따같이 생겨가지고 말도 어버버하는데 너랑 결혼하겠냐? 잠깐 만나다 마는 거지. 걔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득을 시키는 게 아니고 딴 여자를 만나라고. 암 걸리지 말고. 바보 같은 새끼네 저거. 헛들었어 어떤 애인가. 답답해 어떤 놈인가. 왜 이렇게 답답해. 여자들은 답답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 남자가 딱 남자 듣고 이렇게 막 빨리빨리 대하게 해야지. 아니 여러분들 솔직히 요즘 뭐 결혼 빨리 하고 그런 게 어딨어. 좀 늦게 하잖아. 남은 음식은 거의 다음날 제가 먹던가요. 아니면 가끔 이제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드실 때도 있어요. 깨끗하게 이제 옮겨놓고 거의 제가 다 먹어요. 근데 혼전순결은 진짜 서로 이해해주는 사람끼리 만나야 돼. 그걸 굳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아니야.